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서포트 벡터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또 오는데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인 선형 알고리즘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는 조금 설명을 이따가 좀 드릴게요. 좀 이렇게 쉽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죠? 배우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분류죠. 분류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선을 찾는 겁니다. 선형 회귀 선을. 맞죠? 우리가 회귀 분석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회귀 분석은 뭐라 그랬죠? 데이터들이 막 있으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관통하는 직선을 찾는 게 회귀 분석이고요. 분류는 이 데이터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잘 구분하는 선. 즉 뭐냐면 반대로 데이터들이 아무것도 안 부딪히는 가장 최적의 선을 찾아내는 게 분류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분류를 할때요세 직선 다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구분이 다100% 됐습니다. 맞죠? 세개다100%다 맞췄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나눠도 얘도 100, 얘도 100잘 구분됐죠? 이렇게 나눠도 얘도 100, 얘도 100다 맞췄죠? 이렇게 나눠도 다 맞췄어요. 아무거나 써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할때 이런 모델을 도로 훈련을 하지만 즉 훈련은 100%다 맞출 수 있지만 물론 100%다 맞추는 거는 거의 없긴 하겠지만요. 그죠? 어쨌든 훈련할 때 많이 맞추는 거는 테스트할 때도 많이 맞춰야 되는데 테스트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고정된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변한다는 거죠. 모델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계속 고정이 되죠. 그런데 데이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바뀌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값들을 테스트하는 값들이 들어올 때그 값들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최적화된 직선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화된 직선. 최적화된 직선이 뭐냐? 이세 가지 직선 다100% 맞추지만 어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잘 맞출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최적화된 말이 그 말이죠. 그렇게 직선을 뽑아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렇게 뽑을 때 어떤 개념을 쓰는 거냐면 이런 직선들 중에서 이두 개의 집단을 대표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 이 그룹의 가장 바깥쪽에, B 그룹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즉, 여기는 플러스 집단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집단이면 플러스 집단의 마지막, 이쪽에 붙어 있는 마지막 값들 데이터하고 이쪽에 있는 제일 플러스에 가까운 집단의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들이 이런 직선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제일 좋은 직선은 뭐냐면 이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맥시멈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그런데 그런 직선이 뭐냐면 이두 데이터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데이터예요. 이렇게 직선하는 게 아니고 요두개 사이가 평행하게 직선을 관통하는 두 개의 직선을 그리고요. 걔가 뭐냐면 플러스 집단의 마지노선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집단의 마지노선인데, 요렇게 직선을 정확하게 직각인 직선을 구한다는 거예요. 직각인 서로 상대방이 서로 평행하게 마주볼 수 있는 직선을 구하면 이 직선의 거리가 최대가 돼요. 우리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최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최대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진이라는 게 뭐냐? 많이 데이터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게 뭐죠? 구분돼 있다.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죠? 두 집단의 데이터들이 두 집단을 잘 구분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잘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 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온지 의미를 아시겠죠?
뭐냐면 기존의 선형 회계 분석, 아, 기존의 로지트 회계 분석, 아달라인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직선을 찾아내는데 100% 맞추면 스톱해 버려요, 그냥. 다 맞췄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톱을 해 버리는데 그게 최적화된 직선이냐? 퀘스천이 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발전한 방법론으로, 야, 그러면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직선을 100% 같은 100%지만 같은 직선이 100%가 아니다. 요 100%지만 서로 거리를 재서 가장 두 개의 그룹의 데이터들이 많이, 최대한 많이 떨어져 있는 최선의 직선을 찾자라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입니다. 개발 이유고요. 자, 왜 개발됐는지의 원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어떤 공식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공식을 배우기보다는 이런 방법론들이 왜 나오고 이 방법론의 특징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로지스트 회계 분석도 잘 맞출 수 있는데 굳이 왜 서포트 벡터 머신까지 갔냐?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직선을 구하는데 여러 개의 직선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화된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까지 더 확장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확장돼서 오죠, 방법론들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냐면 얘가 마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진. 마진이 뭐냐면 여기서 요 사이의 거리예요. 조금 잉크를 빼보면 요겁니다. 자, 여기 파란색은 플러스 집단의 최대 기준점이에요. 빨간색은 마이너스 집단의 최근 거리예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의 직선, 요 사이를 수평으로 관통하는 요 직선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고요. 그때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직선을 기준점을 만들 때 쓴 요 데이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직선을 구해주는데 도와주는 벡터, 그래서 서포트 벡터예요. 이름이 왜 서포트라는 건지 이해가 되셨겠죠? 우리는 요 빨간색 파란색 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선을 구해줄 수 있는 요 가운데 선인데 이 가운데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정확하게 반이에요. 그 중간을 통과하니까.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원리는 이해가 됐죠? 구체적인 수학 공식은 제가 지금 설명 하나도 안 드렸어요. 원리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요 마진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평면이라고 불러요. 초평면인데 말이 그렇고 실제로는 경계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데이터가 2차원이니까 1차 직선으로 나오죠. 3차원이면 면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결정 경계의 선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데이터가, 이걸 우리가 디멘전 차원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x값이 두 개가 들어가면 2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x, y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지죠. 근데 거기에 x3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x축, x1, x2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x값이 하나 더 들어와야 돼.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선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얘를 x3가 되죠. x1, x2, 뭐 x3 이렇게 되면 이게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3차원이 되죠. 우리가 3차원을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의 경계선은 직선이 아니고 면이 돼요. 이런 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원에서 하나씩 빠져요. 그게 결정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초평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구할 때 변수가 두 개만 쓰는 게 아니고 변수 한 10개씩 쓰죠. 차원이 10차원, 뭐 9차원, 10차선까지 가요. 근데 우리 사람 눈으로는 차원을 표시를 못하죠. 3차원 이상을. 그래서 설명할 때는 보통 모든 책들이 2차원이나 3차원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는 4차원을 표현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공간상으로는. 그래서 설명할 때만 보통 두 개의 차원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변수 두 개만 갖고 설명을 해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근데 실제로 개발할 때는 여러 개의 차원을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직선을 구하는데
이두가지직선을구하고요마진을구하는데이마진은요넓이죠이넓이이길이에요서로둘사이에간의거리에요즉이쪽의거리이쪽의직선과이쪽의직선을우리가구하면수학적공식에의해서구할수가있거든요구하면이둘사이의거리가가장최소화되는아최대화되는직선은아직선은뭐냐면직각일때요서로직각이두개가요렇게선을그었을때직각이되죠직각일때요두직선사이의거리입니다이거를수학에서는놈이라고불러요놈이놈할때그놈이아니고 NORM 이라고부릅니다놈그래서보면책에보면요렇게표시가됐을거예요양쪽에막대기두개씩세워놓은게있죠그게수학적인어떤용어예요자그래서이둘사이가잘보시면예를설명을드릴게요여기는요직선을구하는데요직선이1이나와야되죠1이상이되죠요이상이면1이죠다111이잖아요데이터가1인데이터들즉우리가아까전에봤던데는우리가어떤마케팅을했을때승인을한사람들밑에는거절한사람들다0이겠죠그래서요렇게우리가구해서설명을할수가있습니다요거를좀더설명을해드릴게요그래서이렇게비용함수가나오는데이비용함수가뭐냐면요직선의거리입니다요걸우리가마진이라고부르고요이마진을구할때이마진값이최대가되는이직선을찾아야되는데이두개직선을찾고이두개직선사이의거리를이렇게구하는거예요그럼제일먼저뭘찾냐면이직선을찾는거예요이직선이직선을찾아야지만이직선사이의거리를구할수가있죠거리는직각인직선을하나거면돼요반똑같이두개의직선을찾고평행직선을찾고거기에직각인직선을하나그으면그직선이마진이되는거죠그런수학적인개념이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직교한다라는말을쓰는거예요